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저는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오랜만에 찍는 영상이라서 뭘 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프로크리에이트로 60 다이어리 서식을 만들어 보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패드 OS 베타 버전을 지금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살짝 프로크리에이트랑 아이패드 자체가 좀 버그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다운그레이드 하는 건 더 귀찮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써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스크린 프로텍터도 뗀 상태라서 생 아이패드에 생 애플 펜슬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써보고 어떤지 또 알려드릴게요. 프로크리에이트를 실행을 해볼게요. 오늘은 조금 복잡해요. 엄청 어려운 스킬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레이어가 조금 많아질 예정이라서 복잡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잘 봐주시고요. 새로운 캔버스를 A4 사이즈로 열어주시고요. 얘를 일단 가로로 해야겠죠? 가로로 한 다음에 다이어리의 배경 색상을 골라주셔야 돼요. 이 레이어 1번에다가 원하는 다이어리 배경 색상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컬러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끌어와서 레이어를 채워줬어요. 그 다음에 이 캔버스에 들어가시면 그리기 가이드를 켜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끄고 하셔도 되는데 정말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은 가이드라인을 켜서 작업을 하시고요. 아니시면 저처럼 이렇게 그냥 가이드라인 없이 작업을 해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오늘은 레이어의 이름을 조금 많이 바꿔줄 거예요. 되게 많아질 거기 때문에. 자, 레이어 1번부터 이름 바꿔줄 거예요. 배경. 그 다음에 레이어 2번은 하얀 내지. 1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하얀 내지를 하얀색으로 채워줄게요. 그래서 얘를 끌어다가 채워줬고요. 살짝 줄인 다음에 이 하얀 내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기를 줄일 거예요. 이렇게 저는 지금 자석이 켜져 있고요. 가이드라인이 있으신 분은 딱 절반 정도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눈대중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로 바꿔주고 위치를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 내지를 슬라이드해서 복제를 하신 다음에 이 이름을 2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2번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실 거예요. 이 사이 간격에 이제 그 60 다이어리 들어가는 쇠링 같은 거 있죠? 이거를 여기다 그릴 거거든요. 이렇게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레이어 4번을 쫙 끌어다가 맨 위에 놓고 이름을 구멍 위치라고 할게요. 구멍 위치 레이어를 일단 눈에 잘 보이는 색깔로 일단 아무거나로 채워주세요.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채워주신 다음에 이 사이즈 조절하는 걸로 사이즈를 조그맣게 줄여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미리 보기를 크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크기를 대충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한 번 더 확대를 해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줄게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해주시고요. 다시 축소를 해서 위치를 계속 봐주실게요. 위치랑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멍 위치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사실 아직 위치는 지정이 안 됐고요. 위치를 옮길 때는 저는 처음 거는 자석을 끄고 할게요. 어차피 나중에 또 한 번에 수정을 할 건데 이 정도 위치하고
이제 얘를 복사를 해주세요. 이것들은 레이어가 조금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름을 다 안 바꿔줄게요. 잘 봐주세요. 이 두 번째 거를 자석을 킨 다음에 이렇게 똑바로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또 위에 거를 복제를 해서 제일 마지막 레이어를 또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어요. 이게 간격이 솔직히 엄청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게 눈대중으로 보면서 해도 할만 하거든요. 이렇게 점점점점 눌러서 조금씩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구멍 위치를 한 번에 선택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하면 세 개가 되죠. 이거를 그룹으로 해줄게요. 이 그룹을 닫아서 이 닫힌 그룹을 왼쪽으로 쓸면 그룹 전체가 복제가 되죠. 이렇게 복제한 거를 또 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될까요? 다시 좀 작게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자석이 켜 있으면 탁탁 걸리니까 이렇게 똑바로 내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레이어 그룹을 선택해서 병합 해주시면 그룹이 지금 다 병합이 됐어요. 또 아래 있는 그룹도 똑같이 병합을 해주시고 이거를 꼬집기 하셔서 레이어를 합쳐줄게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시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또 복제를 한 다음에 이동 툴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옮겨줬어요. 이 구멍 위치 레이어 두 개를 또 꼬집어서 병합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병합이 된 레이어를 터치를 한 다음에 여기 선택 있죠? 선택을 눌러주시면 이 구멍이 지금 선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얀 내지 2번을 터치해서 레이어 옵션에 보시면 지우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우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구멍 위치 레이어를 선택해서 한 번 더 선택을 눌러주시고 하얀 내지 1번 레이어를 두 번 터치하면 지우기를 눌러주세요. 한번 레이어를 꺼보면 여기 이렇게 아까 저희가 처음에 내지 만든 게 구멍이 뚫린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 위치 레이어를 끌어다가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이 하얀 내지 1번이랑 2번을 복제를 한 번씩 해주세요. 1번이 왼쪽, 2번이 오른쪽이에요. 하얀 내지 2번에 두 번째 거를 선택해서 약간 옅은 회색깔, 그러니까 뭔가 종이가 겹쳐 있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 회색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끌어다 주세요. 지금 티가 안 나지만 여기 아까 하얀색이었는데 회색깔로 바뀌었어요. 똑같이 내지 1번에 아래에 있는 것도 컬러를 끌어다가 바꿔주시면 회색으로 바뀌었죠? 지금 이게 제대로 바뀌었는지 보고 싶으시면 이 체크된 부분을 꾹 눌러주시면 딱 이 레이어만 빼고 체크가 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확인하기가 쉬워요. 다시 꾹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번에 겹쳐진 종이들을 살짝 위치를 변경을 해야지 종이가 겹쳐져 있는 게 보여지니까요. 이 회색 종이를 선택해서 이동을 할게요. 얘네는 그냥 살짝씩 이 정도만 위치를 변경을 해줬고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 정도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회색 종이도 선택해서 이제 그림자를 만들어줘야겠죠. 지금 이렇게 종이를 저는 두 장만 겹쳤지만 세네 장좀더 겹치면 더 효과적인 종이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래에 내려갈수록 조금 더 회색이 진해져야겠죠? 여러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하얀 내지 이름들을 일단 바꿔줄게요. 이 회색깔로 바꾼 내지들은 이름을 회색 내지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회색 내지들을 복제를 해주세요. 엄청 복잡해졌죠? 갑자기 레이어가 엄청 많아졌는데
자, 이번에는 이 종이들의 그림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색깔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어두운 계열로 해주시면 돼요. 까만색이어도 상관없고, 약간 어두운 회색깔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이쪽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또잘 보셔야 돼요. 회색 내지가 지금 두 개씩 있잖아요. 아까 하얀 내지를 회색 내지로 바꿨던 것처럼 제일 아래에 있는 거에다가 칠을 해줄 거예요. 어두운 색깔들을 칠을 해줄게요. 이렇게 끌어오면 색깔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 까만 것들은 이름을 그림자라고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 그림자 레이어를 마술봉에 들어가셔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살짝 슬라이드 하시면 저는 한 15%, 16% 정도 줄게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자도 똑같이 흐림 효과를 15, 16으로 이렇게 줄게요. 지금 얘네들 레이어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룹을 하나 줘줄게요. 그림자 레이어가 하나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레이어들을 오른쪽으로 슬라이드를 해주시고 여기 있는 그룹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그룹이 하나 생겼어요. 이 그룹 이름을 변경해서 종이라고 바꿔줄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레이어 10번에다가 이름을 간단하게 링이라고 해줄게요. 얘는 모노라인으로 그리는 게 조금 편한 것 같아서요. 일단 회색깔로 모노라인 브러쉬로 사이즈를 조절을 하신 다음에 쫙 다시 한번 더. 마음에 드는 위치가 정해지셨으면 이링 레이어에다가 살짝 입체감을 줄 거예요. 알파 채널 잠금을 오랜만에 써볼게요. 색깔을 까만색을 선택을 해주시고, 브러쉬는 에어브러쉬 쪽에 소프트 브러쉬. 얘로 불투명도를 살짝 조금 한50% 정도대로 준 다음에, 이렇게 멀리서부터 해도 어차피 알파 채널 잠금이라서 안에 칠해지지가 않죠? 이렇게 점점 다가가 주세요. 이렇게 점점 입체감이 생겼죠? 이 위에 부분도 살짝 주시고요. 이쪽 오른쪽 부분도 이렇게 해주세요. 입체감이 생겼어요. 이 알파 채널 잠금을 그냥 다시 꺼주시고 링을 복제를 해주세요. 이 아래에 있는 링은 마술봉에 들어가서 가우시안 효과로 조금만 주세요. 한7% 정도 줬고요. 그다음에 이링 레이어를 그룹을 해주시고 아까 처음에 구멍 위치 만든 것처럼 계속 복제하고 옮기고 반복을 해주세요. 유공 다이어리가 엄청 쉽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 무지로 써도 되지만 저는 모는 종이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굿노트를 활용을 할 거예요. 굿노트 5 들어가서 여기 추가 사진 삽입하기. 그다음에 종이를 불러왔어요. 사이즈를 조절 안 하셔도 되고 위치만 이 하얀 종이 위에 올렸다. 왼쪽 종이에 올렸다 생각해 주시고 딱 놔줄게요. 그다음에 이 삽입한 이미지 얘를 꾹 눌러서 종이 레이어 그룹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삽입한 이미지를 꾹 눌러서 하얀 내지 위에다가 이 종이 레이어 그룹 내에서 제일 상단에 오는 거예요. 얘를 한번더 복제를 해서 오른쪽으로도 가야죠. 이동을 할게요.
자석을 켜놓고 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삽입한 이미지 중에 지금 1번 위에다가 하얀 내지 1번에다가 모눈종이 왼쪽에 있는 거를 위로 끌어왔고요. 헷갈리니까 이름을 바꿀게요. 왼쪽 모눈이라고 바꿨고요. 이 삽입한 이미지도 이름을 오른쪽 모눈이라고 바꿔줬어요. 이 오른쪽 모눈 레이어를 옵션에 들어가시면 클리핑 마스크가 있어요. 짠! 이렇게 모눈 종이가 됐죠. 똑같이 왼쪽 모눈 레이어 옵션에 들어가서 클리핑 마스크, 이 하얀 돼지 위에 있어야 되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모눈 종이 60 다이어리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얘를 원래는 PDF로 내보내야 되는데 베타 버전이라 그런지 PDF로 내보내지지가 않더라고요. 자꾸 오류창이 떠서 일단은 저는 JPG로 할게요. 혹시 베타 버전 안 쓰시는 분들은 PDF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는 JPG로 사진 앱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굿노트 5를 열어서 신규의 이미지, 그 다음에 여기 만든 거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눌러보시면 짠! 다이어리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여행 다이어리를 쓰면 이쁠 것 같아요. 역시 다이어리는 꽉 채워야지 더 보기에 이쁜 것 같아요. 제 눈에만 그런가요? 글씨도 엉망이고 막 스티커도 많이 안 썼지만 꽉 채우고 글씨 크기 좀 여러 개 쓰고 하니까 제 눈에는 보기 좋은 다이어리가 됐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크리에이트랑 굿노트를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고요. 직접 만드시면 더 좋겠지만 혹시 어려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링크로 프로크리에이트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놓을 테니까 여기에서 배경 색깔을 바꾸셔도 자기만의 다이어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종이 레이어 몇 장씩만 더 추가해 주시면 더 괜찮은 서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댓글이랑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